안녕하세요, 재훈입니다. 많은 분들이 카풀을 쓰시는데 버징 때문에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타의 문제가 아니라 카포의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게 카포를 쓰시면서 일어나는 불편한 버징 해결해 줄 수 있는 카포가 있습니다. 퍼포먼스 3 카포.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퍼포먼스 3 카포인데요. 실버입니다. 뒤쪽에 보면 ART 시스템, Adaptive Radius Technology에 대한 설명이 간단히 그림과 함께 적혀 있고요.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끝!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열고 꺼내면 끝납니다.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ART 시스템인데요. 아까 뒤쪽에 설명도 있었죠. 기타의 지판이 브랜드나 모델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곡률을 가진 카포의 경우에 지판의 곡률이 조금 더 있는데 카포가 곡률을 못 따라간다고 하면 가운데 부분 3, 4번 줄은 너무 강하게 눌리고 끝에 있는 줄들은 잘 안 눌려서 버징이 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판의 곡률이 좀 적은 편인데 만약 카포가 곡률, 카포의 패드 곡률이 더 많다면 반대로 양쪽 끝에 있는 줄은 강하게 눌려지고 가운데 있는 줄은 뜨게 되겠죠. 그래서 양쪽 끝 줄은 너무 강하게 눌려져서 피치가 나가고 가운데 줄은 약간의 버징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다른 곡률, 다양한 곡률에 대응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 ART 시스템입니다. 보시면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가운데를 강하게 누르면 양쪽 끝이 내려옵니다. 반대로 양쪽 끝이 눌리면 가운데가 다시 나오게끔, 그러니까 더 튀어나온 부분을 누르면 자동으로 나머지 부분의 곡률을 채워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아예 전체적으로 조금씩 음정이 올라가거나 조금씩 낮아지는 거는 뭐 줄마다 다르게 음정이 나간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조절해서 쓰기가 쉽지가 않죠. 연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일 많이 쓰시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집게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용수철의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집고 나면 그 집히는 힘을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카포를 이렇게 쥐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거기에 비해서 퍼포먼스 카포 같은 경우에 쥐어주는 힘을 어느 정도까지 조절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눌러지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고 너무 세게 누르면 음정이 조금 올라가는 거 다들 느끼셨을 텐데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볼트형 같은 경우에는 볼트를 조절해서 눌러주는 힘을 조절할 수가 있죠. 그런데 드리는 시간이나 조금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기타에 직접 끼워 보겠습니다. 끝. 아주 간단하죠. 그냥 살짝 눌러주시면 되고요. 버징이 없을 정도까지만. 그리고 조금 모자라면 살짝 더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푸는 것도 레버를 살짝 풀어주면 되고요.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고 간단합니다. 굉장히 편하죠. 옮기는 것도. 퍼포먼스 카포 같은 경우에 지금 1, 2, 3까지 왔는데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신뢰감을 줍니다. 카포가 너무 무거우면 음손실이 좀 난다거나 음색이 좀 바뀐다거나 울림을 방해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무게라든가 폭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절이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탈착 시 사용하는 이 레버의 방향도 처음에는 반대 방향이었는데 그것도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반대쪽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좀 바뀌었죠. 사용하기 편하게. ART 시스템까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조금씩 조금씩 보이지 않는 부분, 이를테면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엄지손가락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마감도 그렇고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뢰감을 줍니다. 그리고 제가 내용을 보고 처음에 리뷰를 준비할 때는 개봉하는 것도 그냥 뜯으면 끝, 사용하는 것도 집으면 끝, 그래서 별로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용자는 그걸 다 알 필요가 없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렴한 카포의 경우 뭐 5천원, 만원
그리고 괜찮은 브랜드 카푸들이 한 2만 원대, 3만 원대라는 걸 보면 이 가격은 조금 비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ART 시스템, 이게 들어가면서 이전에 헤리티지 카포라든가 아니면 탈리아 카포 같은 경우에 탈리아 카포는 모든 곡률에 대비한 고무 패드를 다 주고 그중에 골라서 사용하게 해줬고요. 그리고 헤리티지 카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2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 카포들에 비하면 이 카포의 가격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할수 있죠. 어떻게 보면 저렴하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G7스 퍼포먼스 3 카포 한번 알아봤습니다.